When I go into that ground, I won't go quietly. I'm bringing my crown. When I go into that ground, 이건 내가 놓은 수가 아닌데. All they gotta bury me, bury me face down. 해하. 공에서 물건 하나가 손을 닿습니다. 그 손님이 신분증이 사라졌습니다. 단속하느라 했는데 부족했나 봅니다. 굳이 나누자면 우린 같은 편이다. 이 아이는 너야. 정확히는 다른 세상에서. 허나 너와는 다른 사람. 이 아이는 건강하고 사랑받은 거야. 내가 너에게 새 삶을 주고 미쳐날까. 어찌하게 조카님과 구청님에게 지옥을 하나씩 보내놨거든. 순수를 쓰던 이번에 채찍을 가져오라. 역적잔당이 큰 거지. 어서 점을 친다. 왼쪽 어깨에 총상이 있는 짓거리입니다. 성분이신 줄 알았더니 피도 뿌리는 분주셨던가 조카님. 영모의 가담한 자다. 이자를 궁지야 가장 깊은 곳에 보금하고 이자에 대한 그 어떤 기록도 알설도 불어온다. 포교에게 끝이라 착각할 건 덧붙인다. 은혜 놈들의 끝이 아직 시작도 안했다.
침묵을 선택한 역적 전당 김규현은 참수한다. 광명이다. 그리고 무엇보다 내 놈에게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졌다. 그래서 죽일 거야. 왜 봐, 연락은 뭘로? 그 누구와의 접촉도 풀어.